안녕하십니까. 지난해 5월 경기도 안성에서 일어났던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로 고등학생들이 검거됐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장 명의로 불리던 송명근 교수의 심장 수술법이 최근 안전성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명근 사태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 잠정 중단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했습니다. 심각한 부작용과 사망자가 있다는 겁니다. 한편 송 교수는 수술로 인한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2007년 말 방영된 흉부외과 의사들의 이야기를 다룬 드라마 뉴하트. 극중 흉부외과장 최강국의 실제 주인공으로 화제를 낳은 인물이 있습니다. 송명근 교수는 심장 수술 분야 신기록 제조기로 알려진 스타 의사입니다. 얼마 들어갔어? 우리나라에선 처음으로 심장 이식 수술을 받은 환자 조여인은 기대 이상의 빠른 속도로 회복이 되고 있다고 병원. 그 뒤에 심장 이식을 받아서 회복 중인 환자가 있습니다. 이런 인공 심장 수술은 국내에서는 처음입니다. 최근 송 교수가 개발한 새로운 심장 수술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카바 수술의 안전성을 두고 의료계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에 먼저 흘리는 이런 상태의 깊은 실망과 아주 매우 깊은 불쾌감을 표합니다. 올해 나이 32, 김성우 씨는 계단을 오르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요, 얼굴이 노래지고요, 실신한 적도 한 두 번 있어요.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 씨는 대학교 때 심장 판막에 이상이 있다고 진단받았습니다. 너무 지치고 이게 몸이 자주 아프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병원을 찾아가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심장 의심을 안 했죠. 근데 결국에 알고 보니 심장의 문제구나. 이게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거죠. 심장병은 국내 3대 사망 원인 중 하나입니다. 2008년에 시술된 심장 수술 중 23%는 김 씨처럼 피의 역류를 막는 판막에 이상이 생긴 경우였습니다. 판막 질환 수술에는 기존의 판막 치환술이 있습니다. 이는 오랜 임상 결과로 안전성이 높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공 판막의 소재에 따라 단점이 있습니다. 금속 판막은 평생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합니다. 소나 돼지의 조직으로 만든 판막도 일정 시점에는 재수술이 필요합니다. 송명근 교수는 이러한 기존 치료법의 한계를 카바 수술로 극복했다고 했습니다. 카바 수술은 송 교수가 특수 제작한 링으로 판막 주위를 안팎으로 고정해 기능을 복원하는 판막 성형술입니다. 카바 수술이 치료 효과는 있는 것일까?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미국 얼바인에서요. 작년 11월에 이제 수술 받으려고 왔거든요. 거기서는 1년 후에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판막을 오래 써야 쓰고 더 그걸 못 쓰는 상황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식으로 말씀하셔서 좀 황당해가지고, 그러면 이제 송 교수님한테 와서 했더니 이제 저는 11월에 이제 수술 잘 받고요. 내가 만약에 송 교수님을 못 만났으면 이 와파린을 그 약을 평생을 먹어야 될 텐데, 제가 숨이 차가지고 막 다른 일상생활이 좀 힘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지하철 2호선, 우리 부산에는 이제 2호선, 3호선인데 거기서만 올라와도 이가 올라와도 숨이 안 차요. 환자 중 일부는 송 교수를 지지하는 온라인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카페 글을 보면 기존 수술의 단점이 보완됐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수술하신 분들은 내가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수술을 해도 이게 부작용이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카바 수술을 받은 사람 중에 사망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근 카바 수술의 안전성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것은 유해 사례가 의심이 되니까 잠정적으로 이것을 좀 중단하는 게 좋겠다. 특히 이것은 안전성 문제가 있으니까. 송명근 교수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제가 이미 9,500여 명의 판막 수술을 한
그래도 중견의 외과 의사입니다. 이 성적이 나쁘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했으면 벌써 스스로 위드로하고. 보건의료연구원은 대동맥 판막 질환으로 카바 수술 후 사망한 3명의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어제 기자 회견에 의하면 본인이 대동맥 판막 질환으로 사망한 예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5건의 사망례를 분석해 본 결과에 의하면 최소한 3건은 판막 질환만으로 카바 수술을 시행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이 됩니다. 가위로 막으니까 줄어드는 송 교수는 문제가 된 3명은 이전 병원에서 수술을 한 환자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옮기면서 환자의 추적과 정보 접근이 어려웠다는 겁니다. 보건의료연구원은 127명 중 판막질환 사망자가 3명이므로 사망률은 2.3% 이상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반면 송 교수는 전체를 놓고 보면 모든 사망자를 포함해도 1% 미만이라고 합니다. 아직 못했지만 사망예로 넣는 게 맞는다면 받아들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심장 판막의 그 사망률은 0.8%다. 이런 유해 사례가 나온다는 거는 이거는 생각보다 너무 높다. 그 유해 사례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대하다 보니까 이건 비교할 내용은 아닙니다. 송 교수는 타 병원에서 시행한 판막 치환술의 사망률, 합병증 발생률 등과 비교해서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감염성 심내망이 4례, 1.1% 발생하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가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0.75% 생긴 사람한테 이거 잘못됐다. 이거는 도대체 어떻게 그걸 갖다가 제가 그걸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2006년 대한흉부외과학회 학술위원장이었던 최종범 교수는 송 교수와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한국대에서 조사한 2009년도 6월부터 6개월 동안 결과 106명의 결과를 냈는데 그게 2명이 사망한 걸로 나타나요. 아 그럼 2명 사망한 것은 통계적으로 한 명도 사망 안 했다는 얘기하고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아 그러네요. 결과가 아주 좋은 결과인데. 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넘어간 송 교수는 잠정 중단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한 실무위원들이 중립적이지 않다고 했습니다. 예, 위원회를 갖다 구성할 때 그 카바에 대해서 알거나 또는 모른다면 그걸 갖다가 최소한 알려고 하는 사람이 그걸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분 중에서 그 위원 중에서 몇 분은 처음부터 대놓고 반대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실무위원의 전문성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왜 보건복지부에서 수술을 하지 말았는지 어떤 데이터를 정확히 주어야죠.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도 있도록. 그런 공감을 주는 데이터 주고 허락할 수 없죠. 그걸 정부가 이러저러 의사 것이 수술 방법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는 것은 처음 보죠. 그러면 지금까지 없었죠. 그러나 대한심장학회는 실무위원 구성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입니다. 그분들이 다 심장의 질환을 20년 이상 다 치료하고 연구하신 분인데 그분들이 뭐 본인의 카바 수술을 이해를 못했다. 내지는 전혀 모른다. 이러면 그 사람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사람이 비과학적인 거죠. 우선 실무회의 구성은 학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진 것이지 임의적으로 선출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의 의결에 대해서 송명 교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원회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란을 두고 대한흉부외과학회의 입장은 어떨까? 예예, 학회에서도 학회에서도 다 논란이 있었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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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예. 예. 예. 그래서 학회에서는 그것을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안전성이 되는 것 때문에 아마 보건연구원이가 거기에 그 의뢰를 했잖아요. 예, 그렇죠. 예, 예. 그게 전부 다죠. 뭐 학회에서 그게 옳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것도 반대하는 건 전혀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현재 보건복지가족부는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나는 이번에 이런 논란이 예, 저한테는 그게 희망적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여태까지 이걸 우물우물하게 의학의 그 부분이 전문가의 손에서만 가 있지 않고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직접 그 사실을 확인하고 또 이게 이제 이런 방송이라는 통해서 노출되는 게 한국의 그 의료가 바로 투명해지는 아주 제 첫경입니다. 수술 후 제2의 삶을 꿈꿨던 김성호 씨는 결국 심장 수술을 취소했습니다. 명확하게 이제 과학적인 어떤 근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것을 판단해 주면 환자들이 선택하는 데 이제 크게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거를 지금 계속 차일피일 계속 미루고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험을 걸 수는 없어서 어찌 됐든 제 몸이 다할 때까지는 기다려보겠다. 현재의 논란이 계속된다면 심장질환 환자의 고민도 깊어질 겁니다. 김성훈 씨는 언제쯤 안심하고 수술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송 교수 측의 반발로 잠시 중단된 카바 수술에 대한 안전성 평가 조사를 지난 26일부터 재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모두 이번 기회에 공개적으로 카바 수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 보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환자들에게 더 나은 진료 선택권이 주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5월 19일 새벽 경기도 안성에서 발생했던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고등학생들로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했다는 것이 경찰의 발표입니다. 그런데 저희 PD수첩에 구속된 피의자 측과 사망한 피해자 가족 양측 모두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보를 해왔습니다. 성기현 PD가 취재했습니다. 2009년 5월 19일 0시 30분 무렵 경기도 안성.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노상에서 쇠파이프로 추정되는 둔기에 가격당한 뒤 실신했다. 그는 100m쯤 떨어진 A 원룸 건물 뒤편 공터로 끌려갔고 강목 등으로 수회 폭행당했다. 피해자는 현금 5만 원을 빼앗긴 채 방치됐다. 아침 7시가 넘어서야 발견된 피해자는 2개월 뒤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50여일이 지난 1월 11일 안성 강도 살인범 피해자를 검거했다. 김철수, 박영호, 이민우. 17살 고등학교 1학년 세 남학생은 유흥비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거는 그 현장에서 채취한 담배. 담배고요. 안성 강도 살인 사건의 피의자 검거에는 사건 현장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가 결정적인 단서가 됐다. 저희가 한 1,700명 정도 이렇게 그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를 하다 보니 그 중에서 이제 그 DNA가 일치하는 용의자 한 명 확보를 했고요. DNA가 일치한 철수 학생은 경찰 연행 직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처음에는 좀 놀래 있는 표정, 그것만 좀 말을 안 했었어요. 그런데 차근차근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 나가니까 그 자백을 하더라고요. 수갑을 차네요 지금, 그죠? 철수 학생은 영호, 민우 학생과 함께 한 범행이라고 했고 그들도 곧 자백했다. 이게 우리 아들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들어와서 자는 것 같은데 저렇게 알아서 이렇게 아침이면 한 번씩 이렇게. 유흥비를 마련하려던 학생들에게 변을 당해 끝내 목숨까지 잃고만 36세 아들. 범인이 잡혔다 갈 땐 진짜 바들바들 떨었어요. 나 가면 진짜 앞에 있으면 그냥 응? 뜯어주고 싶은 심정이에요. 그런데 피해들이에요. 지난 2월 2일 검찰이 세 학생을 석방했다. 살인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는 이례적인 일이다. 기소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 우선 석방하고 수사한다는 것이 검찰의 불구속 수사 이유였다. 종잡을 수가 없어요. 경찰은 안성경찰서에서는
걔네들을 잡아다가 자백을 해서 응? 서류를 다 꾸며서 검찰로 넘어갔는데 어떻게 걔네들이 범인이 아니냐.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 네. 성기현 PD. 검찰은 기소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서 석방을 했다. 이런 입장인데 그렇다고 해서 세 학생들이 혐의를 완전히 벗었다. 이렇게 말하기는 힘들죠. 네,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은 현재 보강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즉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이 세 학생들을 기소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네, 경찰에서는 세 학생들이 자백도 했고 물적 증거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검찰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서로 말이 다른데 어떻게 된 겁니까? 네, 경찰에서 범행 일체를 자백했던 세 학생이 검찰로 송치된 후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경찰에서 허위 자백을 했다는 것인데요. 또 검찰은 경찰이 제시한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 학생을 체포했던 경찰은 허위 자백일 리가 없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살인사건 수사의 베테랑이라는 강력계 담당 팀장. 학생들이 허위 자백을 했을 가능성은 없다고 했다. 그런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알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모르는 내용들, 그 범죄를 했기 때문에 아는 내용들 이런 걸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더라고요. 폭행할 당시에도 그 뒤에서 뭐 30분 이상 때렸고 자기가 또 강물을 가져왔다, 담배를 거기가 피고서 거기다가 버렸다, 뭐 이런 거. 가장 먼저 연행돼 온 김철수 학생은 경찰서 도착 직후 순순히 자백했다. 철수 학생은 진술 녹화실에서도 조사를 받았다. 우리는 그 동영상 일부를 볼 수 있었다. 한 자고요. 한 남자요. 그걸 여기서는 봤는데. 그 세 명이서 한 명이 있잖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동시에 막 때려서 한 명이 뒤에서 잡아주던지 옆에서 잡아주고 이렇게 때린 거야. 아니 막 달라서 때렸어? 한 명 잡아주고 때린 것 같은데. 그러면 또 한 명 뭐 있어? 한 명은 잡아주고 한 명은 때리고 한 명. 한 명은 그 도대주의라면서. 그렇게 자백했었던 철수 학생은 구속 20여일 만인 지난 2월 2일 석방됐다. 학생은 우리에게 억울하다고 했다. 사람이 죽을 정도면 살인이잖아요, 살인. 아, 무서워요. 원래 저는 사람 죽인 체질이 아니거든요. 아, 저희는 뭐 죽이지도 않고 때리지도 않고 그런데 때렸다고 하면서 막 죽였고 막 때렸다고 막 그런 식으로 말하고 막 저는 억울하죠. 네. 그러나 철수 학생은 경찰 연행 직후 범행을 자백하며 자필 진술서도 썼었다. 그때 형사가 다 지어낸 얘기 같은데. 형사가 지어낸 얘기라. 네, 저희는 다 모르는 일인데요. 뭐 형사가 불러주는 대로 저는 그냥 쓰기만 했는데. 근데 그때 그 형사가 몇 시에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런 거를 어떻게 다 지어냈어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말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건 어떻게 말한 거예요? 지어낸 건데, 제가. 아, 형사가 물어봤을 때 지어낸 적이 있었어요, 그 전에? 네. 조금 자세하게 말해줄 수 있어요? 자세하게요? 잘 모르겠는데. 17살, 철수 학생과의 인터뷰는 원활하지 않았다. 기억력도 표현력도 서툴렀다. 학생의 어머니는 아들에게 여러 번 안성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인지 물었다고 한다. 지말라면 안 했다는데 어쩐다고 행동을 하면 뭐는 또 친구들하고 있는 거 보면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이게 긴가민가 해갖고 얘 말을 믿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너한테 했지 했다 그러고 안 했지 이런 것도 안 했다고 그러니까 그 물어보는 거에 따라서 말이 틀려지는 거예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범죄 심리학 전문가 이수정 교수가 철수 학생과 면담을 했다. 진술서는 다 썼네. 경찰서 가서도 진술서 네. 쓰고 뭐 다 썼네. 네. 근데 왜 자백했어? 교도소 갈 수도 있는데. 교도소가 저한테 유혹을 하고 그래서. 유혹? 네. 너는 좀 쉽게 풀릴 수 있다고. 도와줘. 어떻게 풀려? 사람을 죽였는데. 도와준대요, 저는. 너를? 학생은 이수정 교수와의 면담 후 지능 심리 검사 등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범죄를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인지적인 능력상에서는 상당한 결손이 보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통 사람들의 지능보다 거의 한 두 단위 이상이 지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판단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자기 주장이 약하고 그리고는 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비교적 뭐 어떤 특정한 답변을 요구할 때 순간적으로 그냥 순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경찰에서의 자백, 검찰에서의 부인, 어느 쪽이 철수 학생의 진실일까? 경찰은 철수 학생의 경우는 자백 외에도 물적 증거가 있다고 했다. 담배고요. 네 가피가 있었나요? 네, 네 개를 더 저희 수거했고요. 경찰이 철수 학생을 용의선상에 올린 것은 피해자 주변에 떨어져 있던 담배꽁초 때문이었다. 10월 달에 그 강도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그 식당에. 저희가 그 수사를 진행해 나가다가 그 아이들이 그 돌아다니는 게 이제 좀 눈에 저희한테 거슬리는 거죠. 그러니까 애들이 좀 보기에 좀 안 좋게 돌아다니는 불량한 아이들이 좀 다니고 그래서 구강을 좀 떠나야겠다 싶어서 저희가 이제 구강 채취를 동의를 아이들 다 동의를 통해서 받고 그리고 나서 그 구강을 좀 채취했었죠. 지난해 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 철수 학생의 DNA가 안성 강도 살인 사건 현장에 있던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와 일치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학생은 우리에게는 다른 말을 했다. 사건 현장인 공터에서 자주 담배를 피웠다는 것이다. 학교 끝나면 같이 맨날 갖다 버스 타고요. 같이 걸어오고 그러는데 그 담배에 있어서 그 숨어서 담배 피고 죽는 건데. 같은 학교 학생 가운데는 철수 학생처럼 이곳에서 습관처럼 담배를 피웠다는 이도 있었다. 같이 모셔서 다니는데 중점에서 내려오는 거기 근처가 담배 피는 데가 뭐밖에 없어가지고 저희 학년이 거기서 담배를 많이 피우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걔 DNA가 나온 거예요. 그 근처에 짓고도 안 남은 게 희망하고. 2009년 5월, 안성 강도 살인 사건의 현장이 된 A원룸 건물 뒤편 공터는 막다른 곳이다. 사건 발생 뒤 줄어들긴 했지만은 원룸 관리인은 지금도 매일 꽁초 청소를 한다고 한다. 공터에는 지금도 담배꽁초들이 많다. 사건 현장에 떨어진 꽁초는 철수 학생이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 범행 현장에 DNA를 검출을 했다는 것은 사실은 제대로 된 물적 증거가 되려면 뭐 피해자의 옷까지나 피해자의 몸에서 DNA가 가해자의 DNA가 나왔다면 그것은 뭐 인과관계가 충분하죠. 그런데 지금 그 장소에 담배 피고 꽁초 버리고 간 사람이 수없이 많고 아침에 버린 꽁초인지 저녁 때 버린 꽁초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역사회에 누구라도 담배 꽁초를 버리고 갈 수 있는 것이고. 36살의 청년을 죽음으로 몰고 간 안성 강도 살인 사건. 현재까지 경찰이 내놓은 증거는 담배꽁초뿐이다. 사건의 목격자도 한 사람은 없다. 우리는 피해자 가족을 만나 사건 당일의 상황을 들어보기로 했다. 피해자가 의식이 있었던 것은 사건 후 3일 정도였다. 누가 이랬냐 이랬을 때 남자 3명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를 때렸다. 내 자기 기억에는 뭐 몽둥이, 쇠파이프 같은 그런 비슷한 몽둥이로 나를 뒤에서 치고 정신 잃는데 또 앞에서 한번 쳐갖고 쓰러져갖고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 같았다. 이제 그 오기까지만 오빠가 기억한 부분이에요. 2009년 5월 18일 낮 피해자 서 씨는 PC방에 머물다가 밤 9시 30분 무렵 길 건너편의 한 음식점으로 갔다. 옛 직장 동료들의 회식 자리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피해자 서 씨는 술을 잘 못하는 편이다. 특히 그날 밤에는 전화 통화를 하느라 술을 거의 마시지 못했다고 한다. 아침은 몇 잔 먹지도 못했어. 워낙 그 통화하러 많이 밖에 나가서 그 소주를 한 잔 먹으라고 부어줬는데 그 잔을 다 못 비우고 나가서 막 길거리에서 왔다 갔다 해서 통화를 했어요. 밤 11시를 전후해 서 씨와 옛 동료들은 음식점을 나왔다. 그들은 농협 앞에서 인사를 하고 헤어졌다. 그 직후 차를 가지러 갔다는 것이 피해자 서 씨의 생전 증언이다. 그렇게 가던 길에 뒤통수를 가격당했다. 오빠가 말한 위치상 보면 거의 차 앞에 다 왔어요. 거의 차가 이 정도 있으면 자기는 이 정도니까 몇 발자국만 가면 차 앞이니까. 그렇다면 서 씨가 처음 가격당한 시각은 밤 11시 전후로 추정된다. 피해자 유가족에게 발부된 변사 사실 확인원이다. 세 학생의 범행 시각은 새벽 0시 30분경. 학생들의 자백 직후 작성된 구속통지서에도 새벽 0시 30분경이라고 적시돼 있다. 그런데 학생들이 구속된 후 가족이 컴퓨터 로그인 기록을 찾았다. 한 학생의 개인 홈페이지 기록이다. 2009년 5월 18일 23시 36분, 5월 19일 0시 47분 접속 기록이 남아있다. 학생들은 폭행한 시간만 30여 분이라고 했다. 접속 기록은 알리바이가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이 그 전체적으로 보면은 그 새벽 1시 이후에 그 항상 집에서 그 아이들이 모여 있어요. 그 거기서 1시쯤 나와가지고 이제 그 폭치기 그 술 먹은 사람에서 지갑에 돈을 빼려고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나왔던 거죠. 나와서 그 새벽 1시 넘어 나와서 배회를 하다가 이제 타겟이 발견을 한 거고. 범행 추정 시각이 1시 이후로 변경된 것. 밤 11시 전후에 음식점을 나와 차로 가던 중에 가격을 당했다는 피해자. 학생들이 피해자를 본 시각을 새벽 0시 30분경으로 발표했던 경찰. 경찰이 최근 인터뷰에서 밝힌 범행 모의 후 학생들이 집을 나선 시각은 새벽 1시경이다.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하는 걸까? 경찰 수사대로라면 피해자는 2시간가량 사건 현장 부근에 머물렀다는 얘기다. 저희가 다 확인을 했었어요. 그 한 CCTV 있는 거는 그 전체적인 걸 다 가서 서치를 다 해봤는데 피해자가 지나가는 거는 그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지인들과 작별 인사를 한 농협 앞 양쪽에 CCTV가 있다. 적어도 피해자가 차로 간 정확한 시각은 알 수 있을 것이다. 경찰이 찾아와서 CCTV를 보자고 한 적이 있었나요? 네. 회식 장소인 음식점 앞까지 촬영되는 CCTV도 있다. 사건 발생 10개월, 한 달간만 보관돼 있다는 이 CCTV에도 당시의 기록은 남아있지 않았다. 특히 피해자는 회식 내내 음식점 앞에서 통화를 했다는데 경찰은 CCTV 기록도 통화 기록도 찾지 못했다. 어디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밖에 나가서. 그 통화 길게 한 사람은 누구죠? 그건 모르죠. 그날 저녁에 그 분명히 통화를 한 걸 내가 봤는데 우리 직원들이 다 봤는데. 혹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휴대전화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경찰은 단서가 될 수도 있는 모든 기록 확보에 실패했다. 피해 물품도 정확치 않다. 학생들은 지갑에서 5만 원을 훔쳤다고 했다. 가족들은 피해자가 지갑을 안 갖고 다녔다고 한다. 내가 딱 그 주머니를 바지를 가위로 찢어서 벗겨서 내려놓을 때 내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걔 주머니를. 그러니까 핸드폰하고 라이터하고 담배깍하고 동 좀 몇 개 하고 차키하고
경찰 조사 결과와 피해자 생전 증언의 이런 차이는 왜 생긴 걸까? 못 드렸어요, 제가. 너무 이런 거에 말을 하면은 저희는 이제 그때 좀 답답한 게 뭐였냐면 사고가 났을 때 한 번도 집에 그러니까 병원에를 찾아오질 않는 거예요, 경찰이. 병원에 와서 오빠가 뭐 상태가 어떤지 의식이 있는지 뭐 완전히 뭐 의식이 없는 건지도 조차도 안 하고 그냥 전화로만 계속 어떠냐 오빠가 어떠냐 어떠냐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사건 직후 피해자가 의식이 있던 약 3일간 경찰은 피해자 직접 조사도 하지 않았다. 우리 아들이 이제 사망하고 나서는 경찰이 계속 우리 집으로 왔죠. 와서 이제 아들 방에도 가서 뒤지고 그냥 나한테 무슨 수상한 자가 없느냐, 무슨 적이한 사람이 없느냐, 원한 관계가 없느냐. 이제 그때 이제 사망하고 이제 다 갖다 뭐 화장시켜다가 다 뿌리고 나니까 이제 그때서 이제 뭐 옷은 어디 있느냐, 그때서. 2009년 5월 사건 직후 초동 수사를 담당했던 형사들은 민감한 사안이라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피해자 서강소 씨는 한 종합병원에서 2개월간 투병하다가 사망했다. 사건 직후 이미 피해자의 상태는 위중했다. 진단명만 18개였다. 얼굴뼈도 여러 군데가 부서져 있고요. 한두 군데를 손상당한 게 아닙니다. 골반하고 이제 연결되는 이제 대퇴골들, 하지로 내려가는 뼈들도 막 부서져 있고 이거는 굉장히 많이 전신에 걸쳐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큰 충격으로 손상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담당 주치의가 원한 관계에 의한 폭행 사건이 아닐까 생각했을 정도였다. 그러면 한 몇 군데 정도나 이렇게 맞은 걸로 돼 있어요? 한 적어도 한 10여 차례 가까이는 맞은 것 같은데요. 센 힘으로 맞은 거면요? 예, 굉장히 강한 힘으로 한 10여 차례 가격당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경찰의 피해자 변사 사실 확인원에 따르면 노상에서 안면부를 가격당한 뒤에 실신한 피해자는 100여 미터가량 떨어진 A1룸 건물 뒤편 공터로 끌려가 30여 분간 얼굴과 몸 부위 등을 주먹과 발 그리고 각목 등으로 수회 폭행당한 것으로 돼 있다. 이 공터에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발견해 신고한 이는 원룸에 살던 한 여학생이었다. 아침 7시경 방 안에서 피해자의 신음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폭행당할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던 걸까? 우리 학생들이 전혀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아침에 경찰차가 와서 알았죠, 우리도. 사건 전부터 이곳에 살고 있는 한 여학생을 만났다. 사건이 발생했다는 작년 5월 19일 새벽, 여학생은 친구들과 과제를 준비하느라 새벽 늦게까지 깨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피해자가 그 공터에서 30여 분가량 폭행을 당했다는 경찰의 발표는 사실일까? 1차 가격을 당한 뒤 피해자는 이미 실신했다. 경찰 조사대로 취객의 금품을 노린 폭치기 사건이라면 학생들은 이미 실신한 피해자를 왜 100여 미터나 끌고 가서 더 폭행했어야 했을까? 그 끌고 갈 이유가 없잖아요. 만약 폭치기, 단순 폭치기라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필요한 지갑이나 돈만 가져가면 그만인데 굳이 왜 그걸 옮겨야 됐을까요? 다른 장소에서 가격을 한 다음에 또는 그 피해자를 다른 데로 질질 끌고 와서 옮기거나 이런 수고는 할 필요 갖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은 전형적인 폭치기라면 뭐하러 그래요? 가족을 잃은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에 유족들은 또다시 혼란에 빠졌다. 네. 답답해요.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그래서 그냥 이게 오빠 사건이 그냥 미제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닌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게 아닌가 아닐까라는 그게 제일 걱정스러운 거죠. 범인도 못 잡고 억울하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는데 그래서 지금 막 도로 원점으로 가서 오빠한테도 더 미안하고. 사망 당시 36살이었던 서광소 씨는 175cm, 72kg 정도의 체격이었다. 사건 장소는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내리. 사건 일시는 2009년 5월 18일 밤 11시 전후에서 19일 새벽 사이로 추정된다. 안성 강도 살인 사건 목격자의 연락이나 사건과 관련된 제보를 가족들이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네, 이 사건과 관련해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꼭 좀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사건 해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성기현 PD, 살인 사건인데 새 학생들이 하지도 않았으면서 살인을 했다. 이렇게 자백을 했다면 쉽게 납득은 잘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미성년자라고는 하지만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된 학생들이라는 점에서 저도 취재하는 동안에 다소 의아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현재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무서워서 자백했다고 말하고 있고 경찰은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생전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기억하라는 것은 세 명의 남자라는 점뿐이다. 1월 11일 경찰에 연행돼 온 철수 학생은 영호, 민호 학생과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런데 철수 학생은 우리에게 경찰 조사 때 다른 학생 4, 4명의 이름도 말했다고 했다. 같이 한 친구들 이름 대라고 그 말하고 저한테 말하라고 하면서 막 그 생각 맨 마지막에 노는 사람 친구들 말한 거예요. 제가요 우리 남친을 같이 이렇게 누가 좀 이렇게 말한 건데 애들 이름을 마지막으로 노는 애들. 경찰에 연행되던 당시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 이름을 다 말했다는 것이다. 그 세 명이 이제 그 범행을 시행을 한 거고 나머지 아이들 한 두세 명 정도는 저 멀리서 망을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를 나중에 누가 말을 바꾼 거예요. 말을 바꿔가지고서 아 걔들은 아닙니다. 아,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닙니다.만 그렇게 했습니다. 8개월 시간이 지났었고 그다음에 그 지도 헷갈린 게 있겠죠. 철수 학생의 자백 직후 경찰에 연행된 민우 영호 학생은 특별한 증거 없이 자백만으로 20일 동안 구속됐었다. 민우 학생은 사건이 일어났던 A1룸 뒤편 공터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나 학생 역시 범행을 자백했었다. 사실 없는 얘기들을 다 지원해서 대답을 한 거예요? 아니, 저희가 지원한 게 아니고요. 형사들이 뭐 했지 이런 식으로 다 물어보세요. 그냥 저희는 대답을 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민우 학생은 경찰에서 자백 직후 번복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결국 다시 자백을 하게 된 건 영호 학생 때문이었다고 한다. 형사님이 이렇게 물으셨거든요. 진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래요. 그래서 대답을 했어요. 알았다고요. 진짜 양심 완성이고요. 그런 식으로 전 진짜 죽어도 이건 제가 안 했다고요. 저희를 그냥 갑자기 그런 걸 보시하고요. 그냥 무릎이 담고요. 그냥 저한테요. 막 저는 평생 뭐 한번서 써봐야 되니까 그냥 니들이라도 솔직히 말해요. 세 학생 가운데 가장 오래 범행을 부인했던 영호 학생은 다섯 번째 조사인 학생들 간의 대질 신문에서 자백했다. 계속 그지 거기서 이제 했다 그러고 전 안 했다 그러고 또 거기서 했다 그래갖고 이제. 저만 이제 몰리니까 저한테는 계속 이제 너는 무조건 살아야 된다. 너는 빚도 못 본다. 뭐 그 가족분에서 선처하고 이제 거기서 좀만 이제 먹을 수 있으면요. 1, 2년이면 나오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이제 방법이 도저히 없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거기다는 했다고 그러고 이제. 경찰은 조사 당시 형량 얘기는 꺼내지 않았다고 했다. 세 학생은 모두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형량 협상을 하는 것들이 일종의 또 다른 뭐 강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뭐 주먹질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뭐 욕을 해서 강압이 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을 자백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강압적인 분위기조차도 사실은
뭐 허위 자백을 유도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그 강요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과도한 형량 협상 같은 것을 경찰 단계에서 미성년들하고 하는 것은 적합한 수사 방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찰에서 자백을 한 뒤 검찰로 송치된 영호 학생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했다. 이제 네가 거짓말 탐지기 이제 제가 칼을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니까요. 거짓말 탐지기 얘기를 꺼내시는 거예요. 너 거기서 만약에 니 거짓 만약에 거짓으로 나오면 이게 큰일 난다고 그래서 어쩐 자신 있다고 해달라 그랬어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는 세 학생 모두 거짓말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왔다. 미성년자를 수사할 경우 인지적 결함이 있다는 전제하에 수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10조에는 경찰은 수사 등의 직무 수행 중 미성년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보호자, 변호인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형사사건 절차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변호사가 됐건 또는 부모 등 친권자가 반드시 입회해서 진술을 도와줘야 됩니다. 대개의 경우는 그런데 가족이 도착하기 전에 조사를 끝내기 때문에 그 지적 능력이 약한 청소년이나 지적장애인 등이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모두 한 후에 비로소 이제 가족들에게 통지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그 보호 규정들이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우 학생은 부모가 집에 없을 때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에 연행됐었다. 이후 혼자 조사를 받고 자백까지 했었다. 부모에게 연락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았다고 한다. 저 엄마 아빠한테 연락 지금 취급하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 적은 없었어요? 네, 안 받았어요. 한번 요청해보지 그랬어요. 왜 안 했어요? 그냥 좀 일부러 좀 만나 못 만나가신 것 같아서 저는 만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어요. 담당 형사는 경찰서로 찾아온 민우 학생의 아버지에게 조사 때 보호자 입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사를 받는데 옆에 와서 하셔도 되고 아니, 편하실 대로 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아버님은 그 복도에 서서 그냥 왔다 갔다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고도 아버님이 그러니까 아버님이 같이 있지 않겠다 하셨던 거예요. 같이 있겠다 말씀은 그런 말씀은 없으셨어요. 그러면 제가 그 안에서 애들 조사할 동안 뭐 아무 때 와서 보고 있든지 옆에 있으라고 그러면 거기 있었지 왔겠습니까? 그냥 놔두고 왔겠습니까? 애기를. 민우 학생의 부모는 답답한 마음에 변호사도 선임했다. 다른 학생들의 수임료까지 대느라 집도 팔았다. 구속 20여일 만에 석방된 아들과 이삿짐부터 꾸려야 했다. 예, 수갑 참모 포석으로 묶인 모습 다 봤죠. 마음이 찌개지지요, 그거는. 부모라면 다. 면회 해고 나와도 한 발짝 뛰고 돌아서서 집에 가고 싶다고 눈물 글썽이고 또 한 발짝 뛰고 뒤돌아보고 그런 걸 저도 보고 오면 집에 오면 잠을 못 자고 술을 먹어야 잠을 잤어요. 여태까지 술을 거의 안 먹은 날이 없어요. 분해서 잠을 못 자요, 지금도. 구속 직후 언론에는 안성 강도 살인 사건의 범인이 검거됐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다. 그만 봐야죠. 직접 좋아하는데. 네, 모르겠네요. 나 가면요. 나 장난으로 웃겨요. 뭐 살인마다 이래요. 그래서 화나 미치려고 그냥 웃겨 어떻게 할 수도 없고 하니까요. 참아야죠. 누명이든 아니든. 이미 주변의 시선은 세 학생을 강도 살인범으로 보고 있다. 연행된 학생들이 제때 보호자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면 지금의 결과는 달라졌을지도 모를 일이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미성년자를 수사할 때는 보호자나 변호인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인권 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 규칙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또 예단을 가지고 수사에 임한 게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끝내 인터뷰를 거부한 경찰청의 태도는 아쉽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하지만 또 기억해야 할 것은 무고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는 것도 정의라는 겁니다. 오늘 피수첩 여기에서 마칩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